세자인데요. 일반적인 그런 좀 근엄만한 세자가 아닌 이 나이 또래의 천진난만함과 귀염 그런 것을 두루 가지고 있는 그런 여태까지 왕족과는 좀 틀린 장난기도 되게 많고요. 네, 그런 세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를 품은 달에서 연우 역할을 맡은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연우는 총초함을 가진 아이고요. 헌의 첫사랑인데 커서 왠지 모르는 슬픔과 그리움을 가지게 되는 아이입니다. 저는 미나 공주라는 역할을 맡은 진지희라고 하고요. 미나 공주는 깜찍하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떼쟁이 공주예요. 근데 떼쟁이 공주답지 않게 염이라는 오빠를 좋아하고요. 이제 막 염이랑 결혼시켜달라고 막 떼쓰는 떼쟁이 공주입니다. 그럼 반을 꽂아주고 안녕하세요. 해를 품은 달에서 보경이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일단 순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범한 아이가 아버지를 통해서 야망, 그리고 질투,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이 뚜렷해져가요. 하지만 헌을 얻지 못하면서 점점 분노의 아이로 변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너 왜 가? 기다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겠지만은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시청해.